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.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였는데 사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깜깜한 밤, 고속도로 1차선에 서 있는 화물차 2대. 후미등은 물론 비상등도 꺼져 있습니다. 뒤늦게 화물차를 발견한 흰색 SUV 차량이 다급히 차선을 바꿉니다. 이후 갓길로 이동한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자 뒤에 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두 화물차 사이를 지납니다. 그런데 또 다른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후미등이 꺼져 있는 화물차 뒤를 들이받습니다.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 조명을 흔들어 보지만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. 그 어두운 데서 이제 사고 뒤처리를 하시고 있는데, 우리 차는 피해서 갔는데 뒤에 차가 못본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 쾅 하면서 나더라고요. 광주대구 고속도로 오개교 인근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. 5톤 트럭이 앞서 가던 4.5톤 트럭을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SUV 두 대가 잇따라 5톤 트럭을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5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과 SUV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5톤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누워 있다 SUV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구간. 경찰은 5톤 트럭이 비상등을 켜지 않으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밤에 손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? 깜깜한 수준 그대로입니다. 불빛이었기 때문에 비상 깜빡이 안 왔거든요. 경찰은 졸음 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